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어제 말씀하기를 베드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유혹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베드로가 두 번째 얘기해 주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또 거듭난 자의 소망 또 이미 간직해 놓으신 하나님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호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은 이런 본문의 말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안 만나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보는 게 아름답고 좋은 말을 듣는 게 기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 인생의 재미를 안다면 나보다 더 즐거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많은 것을 가져도 받고 많은 것을 누려도 받고 또 좋은 말을 들어보기도 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시험 당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게 왜 즐겁냐고요? 왜 기쁘냐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재미인 거예요. 인생에 인생에 가장 제가 그냥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을 좋은 거를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그걸 좀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는 귀, 이게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것은 이 시험 속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승리감에 도취되면. 그 도치, 승리에 도치된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기쁘고 놀라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거를 안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지만 그러나 그 시험이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도 그러나 그에서 우리는 잠깐이죠. 시험은 잠깐인 것 같지만 그것을 이겨가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런 저 믿음의 성숙한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도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떤 상황이 딱 터졌을 때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신경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잘 헤쳐나가는 지혜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 그런 마음 우리는 많이 인생을 살면서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울의 이 베드로의 이 말을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잠깐 근심하는 것 같지만 크게 기뻐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감사의 기쁨인 것 같아요. 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이죠. 이 확실함은 아마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듣는 말씀 또 죽은 자 살리는 과정 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영광과 말씀의 능력 그죠? 뭐 모든 것을 다 옆에서 베드로는 지켜봤잖아. 그러니 그런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이 십자가 거꾸로 지고 가는 것도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확신, 담대함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어떤 삶의 과정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정금과 같이 나오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제일 든든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제일 담대한 사람 같고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실 때의 영광과 찬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여러분 그 존 버니언이 이은 철로 역정 그 역정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참 재밌어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몇 번 제가 읽었는데 그 읽으면서 맨 끝에 장면이 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 크리스천이 그 영광에 이제 하나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보는 글이 거기 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내 손에 들려있던 칼은 이빨이 다 빠졌고 그리고 온몸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천사들이 환호를 불러 하나님의 큰 사도가 왔다. 그를 맞이해라. 저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살다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영적인 싸움을 해서 내 손에 들려진 칼은 만신창이도 이빨은 다 빠지고 없는 옷은 남루해지고 온 몸에 상처 투성인 내 모습. 그 영적인 싸움에서 살아온 내 모습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들어섰을 때 그것은 온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나를 맞이하는 영광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큰 사도가 왔다. 저를 영접해. 온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고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주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또 이렇게 바라봐. 왜요? 수만 가지 감정의 싸움, 육신의 싸움, 정신적인 싸움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런 과정 속에서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내게 임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 이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와 이 복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8절을 보면 이거는 이제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는 어떤 이방인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는 보았고 느꼈고 체험했지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는 말을 베드로는 또한 듣고 있는 거죠. 왜? 그가 부활하셔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도마도 왔을 때 도마에게 해준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하는 말씀 아마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더 큰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스러움으로 더욱 기뻐하는 도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칭찬으로 들려주는 말씀. 그 믿음의 구원은 곧 마지막은 영원 구원이야. 영원한 구원. 우리를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때로는 만졌고 들었고 그런 모습 안에서 느꼈던 그들과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만,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만 들려지는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마음에 확신을 갖고 또 그 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베드로는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해당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남은 인생 평생 동안에 큰 능력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삶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해서 내게 다가오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모든 과정과정을 능히 이겨나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